순자 씨는 아~ 아무래도 이제 광수 씨를 조금 기대했는데 아 순자 씨는 참 괜찮은 분 같은데 상철님 어? 상철님을 생각했어? 아, 진짜 고민을 해봤는데요 조건이 맞고 성격이 안 맞는 사람보다는 일단 성격 조건 빼고 성격이 맞을 것 같은 사람이랑 대화해보고 싶어서 상철 씨는 아예 마음을 지금 비웠거든 왜냐면 현숙 씨랑 다 얘기하고 누구야? 보내줬어 그냥 보내줬어 상철님 누구한테 갈까? 진짜 궁금하다는 거죠? 어? 뭐지? 진짜 궁금한데? 어! 와! 아, 정숙 표정. 어! 대박. 지금 순간 잘 됐지. 왜냐면 지금 순자 씨의 바람대로 상철이 왔거든요. 잘했잖아. 상철은 진짜 쿨이었어요. 어? 뭐야, 뭐야, 누구? 오! 언빌리블 상철? 대박, 잘 됐다, 잘 됐다. 어,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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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되지? 오! 뒤에서 지금 누가 뒤통수 때린 것 같아. 뭐 나왔어요? 스킨이야. 순자님이요. 순자님. 왜요? 아,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랬었어요. 예. 알아보고 싶으니까요. 예. 예. 어, 쇼킹이야. 상사도 원했다? 나 민 줄 알았거든. 아니야. 아니었어. 내 느낌 진짜 아예 아니었어. 자, 영수 씨는 정숙 씨한테 빠질까요? 영수님. 표현을 많이 해주시니까. 좀 간을 본다는 느낌? 여기도 보고 여기도 보고 막 이러니까 전 그건 싫거든요. 하루 이틀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3일째잖아요. 그거를 갖다 확신을 저한테 안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영수님은 계속 첫날이고 둘째를 계속 줬으니까 그냥 영수님으로. 와! 오! 제일 시원해, 제일 시원하게 맞았어. 괜찮아. 아! 아~ 불찬 TV. 저런 모습이 귀엽긴 한 거야. 어머, 수영 진짜 하셨어. 평영하시네. 야, 머리까지 망가뜨리시고, 이야. 남자다. 이 정도 딱 하려고 했어. 소리가 팍 나자. 저는 정숙님이야.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? 우선은 생각이 약간 비슷한 점이 많이 있고요. 그리고 좀 긍정적인 마인드. 그리고 외모적으로도 되게 괜찮으시고. 그렇습니다. 물 안 차가워요? 아, 우리 영숙 씨. 아, 자, 영숙 씨가 조금 많이 아쉽죠. 저희도 많이 아쉽고. 참, 아니, 괜찮은 분인데. 그러니까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빵표를 받았다는 게 사회에서 뭐 살면서 그런 기회가 없잖아요, 잘. 그래서 조금 되게 당황스럽고 조금 부끄럽긴 했어요. 아씨, 방송 나오면 어떡하지? 이제 난리 나겠다, 완전 부끄럽겠다 생각은 해서 조금 후회도 되더라고요. 아, 차라리 그냥 뭐 그런 뭔가 이 확실한 애정전선이 아니신 다른 분하고 좀 얘기해보는 게 더 나았나? 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조금 그랬어요.
남자들의 선택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. 되는데 영철이 저런 거 싫어하는데. 맞아. 아 영철이 저거 싫어하는데. 진짜 영철이 생각해. 특히 영철이 제가요? 아, 네. 좋아하는 거 했죠. 내 선택이 좀 잘못됐지. 나란 말이 어디서 편하게. 아 진짜 영광입니다. 모르게 돼서 열심히 하라 이렇게 모이나. 터널이 부드럽게 긴장한 건데 와. 대바라잖아. 제 룸메이트 영철. 역시 영철은 겁이 없네요. 저한테 올 것 같은데요? 아, 당연한 거 아닙니까? 당연한 거죠, 사실. 현실적으로 내가 더 좋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거였을 텐데, 그게. 현실적으로 밖에서 만나게 내가 더 좋지 않을까. 영웅과 많이 웃기나 보다. 너 3개월에 나랑 사줘. 좋아. 따분해 하지 말고, 나랑 일단 3개월 사귀어보자. 아, 그게 산만한 거 아니야? 제가요? 산만한 게 아니라, 이해도 없고 저 얘기도 들어야 되니까. 설명해봐. 아, 무기나다. 왜 이래? 왜 이래? 멋져야 돼, 영수님. 멀려? 멋지게 진짜 멋져. 나는 본인이 안 잘랐다고 했는데 지금 계속 말, 내가 하는 얘기 전에 잘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. 무기나다. 이거 왜 감정이 안 끝나? 무기나다. 야, 멋있다, 진짜. 박이는 다음 주에 또 뭔 일인가?